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교회안전관리위원회가 교회 건물 안전관리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세일군교회 박승주 목사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를 시작으로 여전히 대형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관련 종사자들만의 책임이 아닌 모든 국민이 생명안전지킴이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목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과의 업무 협약 체결 등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